공을 다시 뺏어냈습니다. 아, 한국대학교 연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예,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반대쪽으로 빼줬습니다. 집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. 이명관 던지고 두 점 추가합니다.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. 네, 8대 3입니다. 던져봅니다. 석점! 아, 네. 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. 직접 치고 들어가서 올려놨습니다. 아, 두 점 추가! 네. 이거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죠. 네. 자, 점프 슛 해봅니다. 뱅크샷으로 그렇죠. 성공시킵니다. 이명관의 점프 슛.